하나님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줄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사망을 제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현실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하나님 아니면 누가 치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만이 필요하고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은 이래저래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섬겨야 되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사실상 이 말은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지금 엄마에게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가 살아가려면 아기가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그런 건 있어. 그거는 엄마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는 내가 착해야 잘 돌봐주신대. 그럼 그 엄마에 대한 모독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엄마를 엄마로 취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뭘 잘해 드려야만 엄마가 저절매겨 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엄마가 주는 저전 뭐예요? 생명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애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 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을 참 매 순간 돌봐주고, 그렇죠? 암세포가 생기면 그 T세포를 옮겨서 유전자를 켜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시켜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이러는 분이야. 근데 우리는 내가 착해야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안 착하면 안 죽여주겠지.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신을 조금만 차리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말이 되는 거고 말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그런 놀라운 각성, 이것을 각성을 뭐라고 그러나 깬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는 거예요. 와, 우리는 뭐예요? 이 거대한 거짓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 거대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환자들이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에서 자다가 깨라, 깨어라. 성경 보면 깨어라라는 말이
참 많아요. 옛날에는 그 깨란 말이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자고 있나? 왜 자꾸 깨라 그럴까? 생각이 달라지라는 겁니다. 조건적 사고로부터 조건적 사고로 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꾸만 자기가 우리를 섬겨야지. 너희가 나를 자꾸 섬기려고 하지를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으셨다. 자, 오늘은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베드로 말고도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즉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다가와서 절을 했다. 뭐 때문에 절했나? 무엇인가를 뭐예요? 요청하였다. 무엇을 요청하셨을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열두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아들을 제일, 뭐요?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다 제자들을 부려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한번 봅시다. 참 이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안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예요? 모르고 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뭔데? 네. 이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인데, 생명은 뭐 어떻게 하는 사랑인데? 섬기는 사랑인데, 그렇죠? 발까지 씻어주는 그런 사랑인데, 이 세베대의 엄마는 뭐를 요청하고 있어요?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은 아무 발도 씻지 않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뭐가 중요한지, 뭐를 진짜 구해야 될지를 뭐예요?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구해야 될 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정말 섬길 수 있을까? 상대방 외에 우리는 다 군림해서 다 갑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얘들을 뭐예요? 섬길 수 있을까? 완전히 방향이 반대예요. 그렇죠? 그것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뭡니까? 응? 그렇죠.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고, 그리고 섬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죽을 죽음까지도 내가 뭐예요? 대신 죽으러 온 이거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끝에 가서는 뭐예요?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줄 이것이 내가 할 일인데 너희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다고 그래. 마실 수 있대. 뭘 알아요, 몰라요? 뭘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지금 이 제자들이 아주 초보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다 조건적으로 지금 생각이 굳어 있고,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요? 분노하였다. 왜 분노해? 자식들은 말이야 엄마까지 동원해다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리하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나 나머지 열 제자나 다 그놈이 뭐요? 그놈들이다. 뭘 모르는? 아직도 하늘나라의 이치를 몰라. 이제 이런 바보 같은 제자들을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깊이 알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고 이런 사람으로 성숙한다.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시작 단계는 무슨 정치 같아. 그렇죠?
문재인이가 유리하면 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요? 줄을 서가지고 나는 왼쪽에 나는 이러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건 이 세상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 다 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군림하려고.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다. 아,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이 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거지.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아직도 미성숙한, 아직도 뭘 모르는, 하나님 좌우에서 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지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그 개념이 얼마나 다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 세상 민족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마구 내려누리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고관들, 높은 사람들은 뭐를 부린다? 세도를 부리는 것을 너희는 잘 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 반대다.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세도를 누리고, 또 뭐예요? 세도를 부리고, 마구 내려 누르고, 하늘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세상하고는 뭐예요? 다르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하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냐.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권위주의와 세상의 조건적 사랑의 정신에 속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 너희 중에서 진짜 크고 지도자고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 아, 이거 나오죠. 너희들 중에 진짜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누구든지 너희를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최고로 뭐예요? 잘 섬기면 최고 지도자다.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모든 아랫사람을 부려먹고 섬김을 받는 것이 최고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우주의 최고 지도자이시지만 너희들을 부려먹고 부려먹는 그런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우주의 최고 지도자 하나님은 너희를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섬기시는 분이다. 참 여러분 하나님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나를 섬기시는 분으로 조건적으로 보는 만큼 또 손해보는 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야.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뭐예요? 생명을 받는 일이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너희들의 뭐예요? 종이 되면 그것이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인자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사람의 자식 아닙니까? 우리는 다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의 자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말은 예수님이 참으로 참으로 겸손하신 편입니다. 내캉 너희들하고 나와는 다를 거 없다. 나도 뭐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는 예수님은 폼 잡으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요?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인자가 인자는 번역을 바꾸겠습니다. 자, 인자가 뭐예요? 온 것은 무슨? 자. 내가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자식으로서 너희들에게 왔다. 그래서 본인을 인자로 부르는 것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고 또 온 것은, 온 이유는 이 말입니다. 이 말도 자기를 완전히 낮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적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옵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와야 됩니까? 그렇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와야 돼. 그렇죠. 높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절대 낮은 사람 안 찾아갑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찾아가면 그게 이상해. 그렇죠?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을 절대 찾아가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 그래서 항상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오라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우주의 으뜸이신 분이야. 그렇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왔어. 와. 그러면 누가 누구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왔어? 여러분들 찾아왔어. 그러면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찾아온 사람이 더 높아요, 더 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이 되어서 찾아온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찾아온 것은 섬김을 뭐예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온 것이야. 이 우주의 왕이신 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럼 보니까 뭐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섬기려 하고. 그 예수님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온 목적 자체가 뭐예요? 섬기려 왔다. 또, 섬기려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려먹으러 온 거 아니다. 섬기려 왔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뭐까지? 목숨.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랴. 대속물이란 게 뭐예요? 대속물. 대는 뭐예요? 대신한다는 말이고 속은 뭐예요? 갚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것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라. 무엇으로 갚아야 돼? 그거는 목숨으로 갚아야 돼. 생명으로. 돈으로 갚을 수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숨을 그 생명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빚을 지불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냥 대신 지불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구태여 인간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또 인간으로 온 것 자체가 이렇게 대신 목숨으로 지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왜 인간으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아니하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죠.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와야,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죽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죽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인간이 되어서 오셔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진 비전, 목숨,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 생명을 갚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죽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셨냐? 그 이유를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물로 조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뭐예요? 섬기시는 분이지 우리를 향하여 섬기라고 요구하면서 잘 섬기는 놈은 내가 잘 봐줄 거고 잘 안 섬기는 놈은 뭐예요? 혼날 줄 알아라. 이런 우리를 부려먹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효도하는 겁니까? 우리 세상에서 효도는 어떤 거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 섬기고 해주는 것을 효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효도는 뭐게?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잘 받는 게 효도야. 그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발 씻겨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씻어드려야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다. 그건 효도라고 할 수가 없다. 참, 이렇게 놀랍게 하늘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아시겠죠? 이 다른 점을 정말 인식을 못하면, 평생 믿어봐야 결국은 조건적 관계 속에서 권위주의적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다른 곳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그리스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스. 그리스는 문명이 최고도로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지성들. 근데 이제 그 그리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쪼가리가 나이서다. 아시겠죠? 지금 현대의학이 쪼가리가 나 있습니다. 네. 내과, 옛날에는 내과, 외과 그런데 요새는 내과도 쪼가리가 나 있어. 소화기 내과, 심장 내과, 신장 내과, 신경 내과. 쪼가리가 나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분산돼. 그리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놓고 있어? 쪼가리를 내가지고, 자, 질투의 신, 사랑의 신, 부의 신, 전쟁의 신. 신들이 막, 그러니까 그 신들의 종류를 보면, 신들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안 같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 사람들, 그 똑똑한 그리스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신을 신, 그 위대한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쪼가리를 내가지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신을 쪼가리를 내가지고, 그 쪼가리가 난 신들은 하는 짓을 보면 뭐예요? 사람들하고 뭐예요? 똑같아. 그래서 신을 인간처럼 격화시켜 놓은 나라가 그리스예요. 네. 자, 결국 현대의학은 뭐예요? 뉴스타트를 쪼가리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쪼가리 난 곳에서는 해결이 없어. 왜? 각 부분에 전문 분야가 다 있는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져 있습니까? 생명이 빠져 있으니까 해결이 없어. 그래서 그 쪼가리 쪼가리에서, 그래서 보세요. 췌장암이면 소화기 내과로 가야 되고, 예. 폐암이면 뭐예요? 또 뭐, 흉곽, 호흡기 내과로. 이래가지고 이게 다 쪼가리가 나요. 그래서 뭐 백혈병이면 혈액 종양 내과로 가요. 그게 다 뭐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생명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생명은 없고 전부 쪼가리를 내 가지고 생명 없이 치료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더 악화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다 하면 이 세상에 놀라운 모순, 다 이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였던 모든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가, 알고 보면 뭐예요? 이게 헛거라는 것을 다 아시게 됩니다. 아, 이거는 거짓투성이.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의학도 알고 보면 뭐예요? 쪼가리, 거짓투성. 제일 중요한 생명, 하나님, 빠진 의학이야.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 쪼가리 난 그리스에 무슨 신들이요? 그런 신들? 잡신들을 한데 뭐예요? 모아서 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류가 엄청 많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쪼가리쪼가리를 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내가 진짜 하나님 얘기를 해줄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바울이 서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무슨 적이라? 미신적이라. 잡신을 너무 많이 섬긴다. 뭐 이런 신 저런 신. 내가 지나가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심지어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 빠졌을까봐 이 빠진 신을 그냥 빼놓고 있으면 이 신이 뭐예요? 열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벌을 주니까 아직도 모르지만 빠진 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단도 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렇죠? 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생기는 섬기는 그 신을 너희가 지금 이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 빠진 신을 너희는 모르지만은 누구나 안다? 나는 안다. 그 빠진 신이 무슨 신이요? 생명을 주는 신. 그 생명을 주는 신은 조건적 사랑의 신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다.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잡신들은 다 그 특징이 뭐예요? 조건적이야. 다 안 섬기면 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미신들은 다 그 귀신을 뭐요? 안 섬기면 어떻게? 돼지 대가리라도 하나 갖다 뭐요? 바치고 소주라도 몇 잔 따러야 잘 봐주는 그러니까 섬김을 요구하는 신들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신,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나는 그 신을 알고 있다. 너희는 모르는 신.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어떤 신이냐 하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지금 그리스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신전이야. 온갖 신전들이 여기저기 이구석 저구석에 신전들이 많아. 신전이 뭡니까? 신이 사는 집이야. 그 신이 사는 집은 다 누가 만들어준 거요? 사람들 손으로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만들어서 신이시여 이 집에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뭐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건적 신이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 진짜 생명의 하나님은 그런 신전에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뭐예요?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 신전들에 계시지 아니하며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신도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꼭 낫게 해주세요. 이 조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강의를 쭉 듣고 있어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가 대답해 드릴게요. 성규, 이는 그분이 친히 만민에게
저는 이 만민에게라는 말이 좋아. 만민에게, 그러면 김정은이까지도 만민입니다. 그렇죠? 만민에게 뭘 줘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라. 주시는 자. 하나님은 뭘 받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잘 섬기겠으니 지금부터 연보도 많이 내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모욕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래?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결국 뭐냐면, 이거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그 조건적 생각을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품어라. 자, 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요? 자기를 비어 무슨 형체를 가졌다고?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종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와, 죽기까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를 여러분이 와, 그렇구나 하고 탁 믿으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론이가 제 이름 얘기한다고 쳐다봐. 얼마나 쑥이 많았어요. 그렇죠? 아, 뒤에 가서 숨고.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아, 이상구 박사님이 자기를 뭐예요? 자꾸 찝적거리고 좋아하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뭐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은 나타나면 뭐요? 그래서 한번 머리라도 만져보려고 그래. 그러던 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가 와서 간질르고 말이야.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아,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거. 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었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린 자꾸 하나님 그러면 막,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참 정확한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아론이가 이상구 박사를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대하기를 뭐예요?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말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아론이처럼 되라는 거야.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권위주의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렇죠?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확신이 있으면,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마누라가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마누라는 그 남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네. 우리 집사람 그거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싫어. 예. 네. 그래서, 자, 그렇고, 또,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중에 가장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석바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발, 하나님, 저 병을 콕 낫게 해 주시옵소서, 뭐, 하지 말고. 하나님, 안 낫게 해 주면 제가 혼내드릴 걸. 우리는 자꾸, 뭐, 어른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한번 볼까요? 자, 이것만 보고 끝납시다. 자, 됐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 들어가지 뭐요 못하리라.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번역처럼 악. 악하게 번역한 게 있어요. 이 무슨 왜 제가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금방 지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는 뭐 180도로 거꾸로 번역을 해놨어.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받들어라 이 말이야. 받들어라는 말은 뭐예요? 섬기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이 번역이 맞을까, 틀릴까? 틀리는 번역이에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그 권위주의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들이 번역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문에는 받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어린아이들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받들어요, 여러분? 저 받든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 저기 틀린 말이라면, 본래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예요? 받아들이는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금 현대적으로 번역한 번역은 이걸 고쳤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처럼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어른들처럼 받아들인 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건축 헌금을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냈으니 나한테는 한국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 주시겠지. 그러면 나는 들어가지 뭐. 뭐 잡고 폼 잡고. 그런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폼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하루나 언제든지 들어와 하면 하루님 뭐예요? 아 하고 뛰어들어오는 천진난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들어가지 뭐요? 못할 것이다? 이것도 번영틀이에요. 못할 것,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들여보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가. 우리는 항상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를 하나님이 문지기를 다 하고 있어서 너는 들어와 너는 안 되겠는데 그런다고 생각하죠? 그게 문 열어놓고 기다려도 얘는 들어오고 쟤는 뭐요?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얘는 들어왔는데, 쟤는 문 밖에서 이렇게 살피더니, 세상에 그 천국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얘 같아. 어린아이가 다 철이 없어. 쟤는 뭐요? 자기는 철이 들었으니 저기는 내가 갈 데가 뭐요? 아니라고 생각, 안 온다, 안 들어온다. 여기가 천국이니, 여기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저기 나는 어른인데 내가 거기에 안 어울리는데 하고 안 들어온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너는 안 돼 하지. 그런 얘기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 우리가 조건적으로 세뇌가 돼가지고 철저히 성경마저도 이렇게 자꾸 조건적으로 번역하고 특히 한국말 성경. 그래서 이 원문을 한번 볼까요? 원문은 아니지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little child,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이야. 않으면, 그런 사람은 will never enter it. 들어오지를 뭐요? 아무리 기다려도 he will never enter.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꺼져. 좀 들어보내주세요. 안 된다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자꾸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지금 딱 듣고 나가시면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될수록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주 정다운 관계가 돼요. 정다운 그리고 자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기십니다. 이러한 생각이 자꾸 강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릴 수가 오늘 저녁부터 응석받이가 돼서 이제 기도도 그렇게 너무 공손하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지 네.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런 관계를 맺고 정말 놀라운 치유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